20년 전에 제 벤처 1.5세대입니다. 1.5세대고 당시에 그 닷컴 비즈니스 기회 때 그 세계 최초로 그 모바일 상품권을 만든 장본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기프티콘, 기프티쇼 아시죠? 그걸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바일 핀테크 어떻게 보면은 제 1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가 2006년, 10년도에 한 매출 2천억 정도를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저희 그 랭킹볼을 창업을 하게 된 거죠. 2013년도. 예, 2013년도 창업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글로벌 커버리지가 가능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가 됐던 건 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라는 거는 전 세계 스포츠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농구와 한국 농구가 다르지 않고 미국 야구와 한국 야구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유럽 축구와 아시아 축구가 다르지 않습니다. 룰은 똑같습니다. 룰은 똑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엄청난 스포츠 팬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컨텐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제가 스포츠를 하기로 했었었고 그래서 스포츠를 가지고 저희가 그 서비스를 비즈니스를 만들어 진행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방송사 저희가 국내 방송사인 KBS와 먼저 저희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 KBSN, MBC, SBS와 차례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프로야구 그 다음에 국내 농구 그 다음에 유럽 축구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야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게 됐고 드디어 이제 저희가 3년 반 정도의 이제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2018년도 올해 미국 메이저 리그를 가지고 지금 이제 첫 공식 서비스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공식 서비스와 그 시너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뒷단에는 저희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저희가 장악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 공식 런칭과 ICO 마케팅, ICO에 대한 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0, 30일 메이저리그 동시에 저희가 서비스 공식 서비스 시작을 하고 4월 달에 그 서비스 한 3주 정도 뒤에 4월 중순 말에 저희가 ICO를 진행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저희가 랭킹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서비스 계속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를 해서 저희가 국내 원래는 이제 저희가 2014년 15년도는 국내에서만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었죠. 베타 서비스를 했었죠. 오픈 베타 서비스를 했었었고 당시에 그 저희가 누적으로 해서 한 50만 정도 다운로드 그다음에 약 한 15만 정도 DAU, MAU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방송사랑 같이 연계를 해서 했던 제휴 서비스였습니다. 제휴 서비스였고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포츠 분야의 예측 게임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행성 이슈에 저희가 연루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때 게임머니로 하는 그런 그 스포츠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은 시장이 작지만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KBO라든지 선수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게임 등급물 위원회 이런 각각의 단체들에서 단계별로 규제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그 컴플라이언스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느꼈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컨텐츠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에서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됐던 거거든요. 스포츠 본고장은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그 국내 그런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 측면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그 어려움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하고자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걸로 최종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미국 법인을 만들고 그때 본사를 미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저희 랭킹볼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이제 각 시장별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올해 그 글로벌 서비스 공식 서비스를 런칭하게 지금 된 겁니다. 런칭 이미 된 거네요. 그렇죠. 이미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했었고 오픈 베타를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거고 네네. 이제 공식 서비스가 이제 3월 30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러니까 실시간 예측 게임이었어요. 네.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야구를 예를 든다 그러면 타자가 딱 나오면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TV나 인터넷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번에 내가 응원한 저 선수가 어떤 결과를 낼 건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송사와 연결해서 플레이 바이 플레이 예측 게임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자가 1루타를 칠 거냐, 2루타냐, 3루타냐, 홈런이냐, 아웃이냐 이런 거를 짧은 시간에 전국에 있는 그 팬들한테 저희가 시청자들한테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거를 데이터 오그나이징을 해서 파싱을 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러한 실시간 스포츠 인터랙티브 저기를 했었었는데 그 단순 반복적인 계속 예측 게임을 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 타자마다 그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 타자마자 하는 이 부분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임으로 포장을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다가 이제 각 빙고, 그러니까 빙고 게임에 각각의 그 원래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빙고 게임은 한 사람씩 숫자를 랜덤하게 깔리는 숫자를 거기다 세팅해 놓고 숫자를 부르면 그걸 하나씩 도빙이 뭐냐면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지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지우고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대각선 줄을 맞추게 되면 이제 원래 빙고를 선언하는 게임이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응용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이 각각의 빙고 이 타일들 그 거기다가 각 스포츠 경기 이벤트를 매칭시키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장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들을 유저가 빙고판에다가 자기가 전략적으로 위치를 배치시킴으로써 그 리얼타임 예측 게임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익사이팅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빙고라는 인터페이스를 거기다가 씌우게 된 겁니다. 뭐 저희 블록체인은 저희 플랫폼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세마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게임 자체는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희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 거는 뭐냐면 저희 그 게임의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먼트 관련된 각 국가별 레귤레이션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일반 돈으로 하기에는, 리얼머니로 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킬 게임이어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러한 레귤레이션 부분들을 저희가 승인을 받고 거쳐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레귤레이션들을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쉽게 가꾸자 하는 그런 목적이 컸고요. 그래서 페이먼트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적용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 내부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 토큰을 줌으로써 계속해서 저희 플랫폼에 머물게끔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저희 파트너사들, 그래서 게임 회사라든지 e스포츠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방송사라든지 그들의 유저들이 저희들의 유저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희 플랫폼에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희가 또 저희 토큰을 줌으로써 로열티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유저 로열티 프로그램 요 두 가지가 블록체인에 정 적용이 된 겁니다.
페이먼트라는 거는 결국 게임 결과를 통해서 받는 상금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프라이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게임 포인트를 리워드를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금과 이퀴벌런트한,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화를 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모티베이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모티베이션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건 실제로 리얼머니죠. 근데 실제 돈으로 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레귤레이션과 컴플라이언스가 전부 다 다르고, 많은 그 리소스를 투입을 해야지만 그거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는 사실 게임머니도 아니고 실제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이쪽 그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이걸 토큰으로 해가지고 게임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레귤레이션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를 거라고,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블록체인과 그 토큰 및 코인에 대한 거 서비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정해주고 그 프레임 내에서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일반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시간이 다 흘러버리고 시장 선점을 뺏기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선도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이쪽 시장을 먼저 저희가 생태계를 선점을 하고, 나중에 그러한 제도적인 환경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클로즈 베타로는 저희가 1년 정도 했고요. 네. 오픈 베타로 저희가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펍지. 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다행히도 저희 나라 회사이고요. 너무나 기쁘게도 우리나라 회사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한 그런 메가 히트작을 만든 케이스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 회사를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장병규 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장 의장님이 회사를 소개를 해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저희 서비스 및 저희 컨셉을 얘기해줬고, 어차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e스포츠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임이에요.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일단은 먼저는 저희가 그 배틀그라운드 리얼타임 데이터를 저희가 4월부터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서비스를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배틀그라운드 어깨를 나란히 그 e스포츠 어깨 1등 지금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e스포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다가, 저희가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게임즈가 이제 텐센트가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다가 그거 게임을 저희가 구현했다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탑 티어에 있는 도타 2라든지 그 다음에 카운트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희 자체적인 그 빙고 게임으로 저희가 만들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제약된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국 유저들은 리얼머니 게임과 그 다음에 리얼머니 게임을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저희 게임머니인 랭킹볼 실버로만 가지고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 유저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발행할 RBG 토큰이지 않습니까? 토큰 가지고는 저희가 그 레귤레이션 이슈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그 시장별로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의 메인 타겟은 한국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고요. 북미입니다. 일단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스포츠가 6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e스포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타겟이 시작합니다. 젊은 밀레니얼들, 그 친구들 통해서 저희가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러시아 월드컵. 이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유럽, 아시아가 타겟이죠. 남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시작하는 유로피언 사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월에 NFL, 북미겠죠. 그 다음에 NBA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런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세일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그 쉐어 그 주주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저희가 1차로 일단 프리세일을 저희가 프라이빗세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이 프리세일을 일반하게 오픈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저 4월 20일까지 크라우세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23일부터 이제 크라우세일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상컨대 지금 맥스가 저희 한 4만 이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이더. 그러니까 이제 US 달러로 지금 저희가 원래 100만 원 1, 2대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코큰 스트럭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토탈 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원화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 마켓캡은 저희가 25%를 이번에 세일하기 때문에 한 그거의 4배인 한 1600억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더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 7-8배역에서 토탈 마켓캡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1000억대 초반으로 아마 상승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세일을 통해서 저희 쪽에 들어오는 이더는 총 한 3만 이더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제 소유자금 계획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소유자금 계획의 메인은 핵심은 저희가 스포츠, e스포츠 시장의 유저들을 저희 쪽 플랫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부분이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가 쓸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저 애쿼지션이라든지 미디어 광고, 그 다음에 SNS 광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저희 그 내부 스페셜 이벤트들, 그 다음에 인터널, 익스터널 로열티 프로그램 쪽에 저희 대부분의 그 이더를 저희가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또 일부는 저희가 시스템 확장하는 부분들, 저희가 그 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가 e스포츠 데이터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저희가 e스포츠 미디어 사업을 또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규 사업 쪽에 또 나머지 또 이더들을 제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ERC20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스케일러빌리티 스피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동시 접속사와 그다음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어떻게 소화를 하실 생각이 있냐. 근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그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해내는 거는 그 블록체인 트래픽이 아니고요. 저희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 있는 서버에 있는 DB 트래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라는 어카운트, B라는 어카운트에서 주고받는 DB 어카운트끼리의 그 트랜지션이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전자적으로 옮겨서 익스체인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만 블록체인은 거기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토큰을 사서 전자재금에 넣고 그거를 우리 플랫폼에 있는 DB 어카운트에 옮겨서 DB 어카운트 내에서 게임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더리움의 그 스피드에 관련된 스케일러빌리티에 관련된 그런 제약 부분하고 사실 무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게임으로 즐기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전자지갑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 토큰을 가져다가 저희 플랫폼 오는 이런 쪽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고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에 대한 그 피처를 저희 플랫폼에 많은 부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스피드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3세대 블록체인인 지금 칼다노, 에이다, 그 다음에 니오, 그 다음에 이오스, 그 다음에 뭐 퀴텀까지 지금 현재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 런칭 중에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해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궁극적인 목표는 스포츠 분야에 저희가 지금 그 전 세계 그 많은 스포츠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 스포츠 쪽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쪽에서는 저희가 저희 그 서비스를 솔루션화해서 그 기존에 있는 그 메가 플랫폼 쪽에 저희가 솔루션 제공 프로바이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이트 레이블링을 통해서
그런 스포츠 그 스포츠 게임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터 쪽에 저희가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e스포츠 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생태계 메이저 플레이어가 돼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 e스포츠 업계에 저희가 넘버원 리더가 되는 게 저희가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희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